그래도 이렇게 제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잘 지냈어요? 저도 그리고 틈틈이 재충전도 하면서 우리 러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이크 귀엽죠? 그리고 우리 팬분들이 만들어주셨는데 오늘 처음 사용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생일은 조금 지났지만 저희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나서 축하하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올해도 꼭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준비한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코너는 예리의 단편 영화제인데요. 코너 이름처럼 저 김예림과 관련된 키워드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영화가 나올지 여러분들과 같이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개봉 예정작들이라서 아직 트레일러와 포스터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실지 궁금하시죠? 네! 아, 그럼 첫 번째 개봉 예정작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죠? 네,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 두 편 블루버스데이와 청담국제고등학교의 세계관을 합쳐본 영화였는데 LA 유니버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 우리 러비들이랑 같이 만들어볼 거예요. 자, 이름 뭐 할까요? 김요정. 근데 요정은 이슬만 먹고 살잖아. 종족이 뭐야? 요정. 그럼 특별한 능력 요정이라면 뭐 하늘을 난다? 치유, 순간이동, 반짝거리기. 아, 나 글씨도 진짜 못쓰고. 작아지기. 나 지금도 작은데 얼마나 더 작아져. 좋아요. 자, 다음은 예리의 단편 영화제의 마지막 개봉 예정작인데요. 키워드는 지금의 예리를 만든 존재입니다. 자, 어떤 작품일지 궁금하시죠? 네! 확인해 볼까요? 네! Let's go! 갑자기 러비들 등장. 우리 러비들이잖아요. 지금의 저를 만들게 한 거는 다 우리 러비들이고 같이 한 시간도 길고 또 같이 할 시간도 많으니까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개봉 예정작 I love you 였습니다. 자, 여기 별점이랑 감상평을 한번 우리가 남겨볼 건데 별점 뭐 몇 개 할까요? 305개. 자, 감상평. 그냥 뭐 우리 사이에 뭐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쵸? 아, 이거 어떠니요? 봐도 봐도 보고 싶은 영화. 깨고 싶지 않은 꿈? 오, 너무 좋아. 네버엔딩 스토리. 깨고 싶지 않은 꿈이었나요, 아까? 나 그거 좋은 것 같아. 희양. 마지막에 따끈따끈한 개봉 예정작이 하나 더 있는데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잘 봐요. 아, 창피.
저 드레스 입은 영상이 교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잘 보면 입이 부자연스러워요. 웃는 것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저 근데 전날도 막 다 생각나요. 처음 막 미용실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해주시는데 너무 다 신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고.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선물이 있는데 선물은 노래인데요. 샘 오빠와 불렀던 낮잠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방은 구두를 켜고 진솔하게 볼게요. 이번 코너는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대본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네. 오 괜찮은데 싶은 대본은 이 자리에서 바로 리딩을 하면서 같이 오케이 컷을 만들어 가볼 거예요. 준비됐죠? 네. 물어볼게요. 제가 환승연애 이 편은 안 봐서 이게 막 화를 내나요? 아니 영통 팬사에서도 팬분들이 엄청 시켜 이거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해볼게요. 너가 자기야 미안했잖아? 그럼 한승연이 이딴 거 안 나왔어! 형다 이거 맞아? 이렇게 화를 내요? 자 다음 밤양갱 떠나는 길에 이것도 읽어야 되나요? BGM 주세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지던 밤연기! 아, 흔터 온다. 수달카페 환불이 어딨어? 윙크도 해줬잖아. 귀여운 포즈도 해줬잖아. 왜? 왜? 아! 나 이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러면 예림이도 힘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스물다섯 스물하나도 있어요.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있는 곳에 내 응원이 닿게 할게. 내가 가서 다 할게. 그때 보자. 라비드? 들어온다. 우와! 너무 예쁘잖아. 뭐야? 기다린 봄날 같은 선물 오늘 우리 타임 투 러브. 와 진짜 감사. 와 너무 감동이야. 나 찍을래.
이번 생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진짜 저한테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연도도 제가 편지를 써왔어요. 안녕하세요 러비들,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번 연도도 저의 생일이라는 작은 핑계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 살 한 살 지날수록 언제나 곁을 지켜주시는 우리 러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언제부턴가 제가 오히려 팬분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를 믿고 또 제가 여러분을 믿고 와준 이 소중한 시간만큼 앞으로도 제 가까이에서 저를 부디 지켜주세요. 우리 러비들 많이 사랑합니다. 예림이가. 정말 제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는 것에 너무너무 큰 감사와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